우와 대박! 표정도 다 다르고 헤드가 다 다릅니다. 중국 라인을 전 세계 한 채! 아, 깜짝 선물을... 50천 원이요. 이런 느낌...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경기도 광주까지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형섭님이 그 아이언맨 디오라마 커스텀 가져오실 때 현성님이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디오라마를 저기 한 두 점 정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오늘 광주에 그걸 찾으러 왔는데 또 온 김에 현성님의 수집품까지 한번 또 구경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한번 우리 현성님의 작업실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야 이거 좋았네. 건담 SD 건담 느낌으로 직접 또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현섭님 계십니까? 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현섭님. 현석. 네, 현 니은의 석 기역 해서 현섭님.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 뵙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피에서 현섭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석입니다. 예. 정확한 제 닉네임을 부르시려면 현석님님 이렇게 부르셔주세요. 아, 제가 너무 큰 실수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며칠 밤 잠을 못 잤어요. 반성했습니다. 예, 아니 형 현섭님이 와가지고 현석님을 데리고 오니까 내가 너무 현타가. 아 오늘 제가 그때 부탁드린 그 디오라마가 네. 드디어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네 가격은 절대 얘기 안 했죠. 예예예. 제 와이프가 찍고 있잖아요. 예. 그때 6만 원에 하기로 한 거. 예, 매우 정확히 말하면 59,900원.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알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아, 일단 여기가, 예. 네, 좀 생소합니다. 여기 어딘지 아, 한 번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건축 모형하고 산업 플랜트 모형이라고 이제 그 전시회, 박람회 뭐 이런 데 기업체에서 이제 큰, 어떤 거요? 예, 뭐 이런 이제 큰 기계들, 이게 거의 집 한 채보다 더 큰 기계들인데, 이런 걸 이제 막 세계 전시회나 박람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아, 축소해서. 예, 축소해서 가져가고 안에 이제 뭐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걸 이제 잘라서 보여주고. 아, 이게 몇 대 몇 예. 스케일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주는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보시면 이게 30분의 1.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냥 뭐 디오라마 이런 거는 뭐 껌으로 만드시는 거네요. 이런 거 모델하우스 이런 거 다 하세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모델하우스에도 요게 지금. 어딘가 요 집값이 좀 올랐나? 요 일단 디오라마를 받는 거는 핑계고 오늘 사실 현성님 수집품들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골동품들. 아, 골동품이 더 좋죠. 여기도 뭐가 있네요. 이거는 네. 디오라마를 직접 만드신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라바 어린이들 좋아하는 라바. 우와, 뭐 요거나 귀엽다. 일단 지우나 지호야, 준서야, 너네가 좋아하는 거 여기 있다. 제 조카들이 이거 라바 팬이거든요. 아, 네네네. 요 집 엄청 좋아요. 여기 그렇죠. 애기들이랑 예, 예, 여기 집. 예. 와. 보고 있니?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 혹시 게임? 알죠, 벙커네. 네, 벙커 있고 마린 있고 지금 히드라 저글링 지금 이게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그 진격의 거인, 둘리, 요거는 저건 그 블랙호크 다운 뭐 이런 식으로. 예. 아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조그마한 디오라마를 하시다가 이제 네. 1:6 스케일의 디오라마들.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뭔가 예쁘게 꾸미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초창기 뭐? 예, 제일 처음에 근데 뭐. 예쁘긴 한데 이제 아무 감흥도 없고 내용이 없으니까. 오, 난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좋다. 아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영화 테마를 하나씩 좀 정해서 네.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레지던트 이블. 예, 그 잘하시는 그 사람 깍두기 내는 그 레이저 그 장면. 이거 와 이거는 로건. 그 많은 아재들을 눈물 짓게 했다. 아 슬퍼. 아 그런 것들 이런 배관이 영화상에 있어요 그러면? 예 여기 실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여기 물통하고 다 그대로 제가 어머 어? 여러분 이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언맨 2 블랙 위도우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웠던 한 해피 호건이 한 명 쓰러뜨릴 때 한 8명 10명 쓰러뜨렸던 그 장면. 아 멋있다. 해머사에 들어간 거. 우와 예쁩니다. 와 여기 또 이게 뭐 한문 못 읽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게 풍림각. 풍림각. 네. 요것도 이제 이걸 한자체를 네. 국내에는 이제 흘림 한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중국어 한자를 다운 받아서 또 설치해서 커팅을 해서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와 뒤에까지 입체감이 뒤에를 저렇게 좀 공간들을 좀 둔 거거든요. 일부러 펼쳐놓으셨어요. 아, 예예예.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나오리라고 상상들을 좀 하시라고. 너무 좋습니다. 아, 아래쪽은 다 기자회견 같은 거. 네네, 맞습니다. 이게 NBA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NBA 컬렉터를 하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파이널 경기,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 하기 전에 인터뷰하는 장면. 스테픈 커리고.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그
종이 접기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셔서 종이 접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들 하시는데 이게 네. 뭐 조금 습하거나 이런 날들은 얘들이 주저앉아요. 뭔가 좀 튼튼하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라판을 다 접어가지고 종이가 아닌 아~ 예, 이렇게 줬습니다. 플라스틱. 예. 원래는 한 요만한 애들을 또 재미없으니까 다 키워서 저쪽에 보니까 건담 헤드나 이제 저런 애들도 아 이거 직접 아, 이거 산 거 아니고? 예예 예, 요것도 제가 종이 접기 이제 플라스틱으로 접어서 만든. 어머. 와 자쿠라 이런 와 예쁩니다. 근데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시죠. 저는 그냥 만들 뿐이고. 아유 그랬대요. 아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예 뭐 이제 끝이면 좋겠지만 네. 이제 우리 액피 아닙니까. 네. 액피인들의 또 이제 성질을 한번. 와 여기 안에 우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잠깐만. 저 뒤에까지 있어요. 우와 여러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자 들어오세요.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와 이거 좀 들어가 봐도 됩니까? 이거? 예 요런 것들은 진짜 초등학교 때 라이덴 이거 진짜 옛날 거 맞습니다. 용자 라이덴. 와 요것도 이제 예전 80년대 제품이고 요게 이제 리모델링에서 최근에 발매한 아카데미 제품. 요게 이제 그 아들이 SD 건담 캡슐 파이터라고 게임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한참 빠져 있어서 아들도 덕후로 만들고자 와이프에게 어? 아들은 건들지 않으니까 너 이거 사고 싶지 않니? 너 이거 사고 싶지 않니? 서로 생일날 아들 생일날 건담 사주고 아들도 제 생일날 용돈 모아서 건담 사주고 그렇게 해서 예, 뭐 마크로스도 있고 예예 뭐 마징가도 있고 뭐 캐산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DX 시리즈도 네. 좋지만 전 약간 요즘 들어서 약간 이런 작은 완구들도 맞습니다. 약간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슈미프라고 그 슈퍼미니프라고 네, 네. 요게 또 이제 하나에 거의 MG 가격입니다. 얘가 작은 게 갖고 반다이 이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동심팔이를 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막 프리미엄 붙어서 거의 20만 원. 와.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태권브이 요건 이제 국산 우레메 짝퉁 휘닉스입니다. 휘닉스. 이게 원래 슈퍼케인데 토비카게. 예, 토비카게.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제 반다이에서 발매한 그렇죠. 슈미프 버전 저게. 복래형. 이쪽에도 와, 독수령이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언제 겁니까, 이거? 그것도 이제 골동품 가게 잘 뒤져서 아, 백조준 뭐 제비 진페 이런 거 다 써 있고 제가 이제 국뽕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쪽에 네. 이순신 장군님부터 네. 해서 그렇죠. 이영애랑 되게 다 많이 닮으셨다. 네. 잘 나왔네요. 쭉 다 있습니다. 이정재 님 계시고 와. 아, 여기 뭐 이소룡들도 있고 저 견자단인가요? 예, 그 네. 스승님과 같이 아, 지금 이거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오! 이게 소리에 반응하는 아이라서요. 이제 뭐라고 좀 울분을 못 참는 아버님들 위해서 참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우와! 애들이 자꾸 뛰어다녀서 여러분 자! 떨어지 만큼 이게 번쩍번쩍해서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네. 요거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피규어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와이프가 사준 건데 이게 비라고요? 여러분 비 닮았습니까? 무려 카리스마 비입니다. 요게 근데 아마 정식 라이센스를 아마 딴 거라 오, 사인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예, 다 돼 있는 이게 초창기였나 봐요. 여기 약간 조금 더 오 예.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닮긴 닮았네. 오 여기 지금 레이커스 그 레전드 다 있네요. 요게 이제 상추 인증하는 아. 상우님 리뷰를 보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알리타 좋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또 베이스까지 해놓으니까 또 예쁘고 조단도 저 신발을 저렇게 다 모아놨는데 와 박스까지 저 진짜 예쁘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 재밌지만 거기에 뒤에 이렇게 베이스들을 다 직접 만드시니까 더 애착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 조니 조니 파라벨룸 맞습니다. 아 이거 와 이거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러고 네. 멋있다. 나 이거도 살래요. 59,900원 아 여기 매니블랙이고 여기 이제 저거 말레피센트 네. 이것도 이제 기오라마 해주려고 뭐 이땡케아 가고 무슨 다이땡 가고 예예예 아, 예, 예. 다 조화들이 커서 오. 어울리지가 않아서 최대한 작은 애들 사서 모으냐고 이게 그 풍푸허슬 그 악역이네 예. 그 도끼파 두모 아. 와이프님께서 제발 손 좀 빼라고 하는데 이거는만은 포기 못하겠다 도신
예전 홍콩 누아르, 그러니까 저희 때는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 마블 히어로들도 멋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따거. 그렇죠. 따거 형님들이 저희 때는 너무 멋있는 영웅들이어서 뭐 유덕화, 장구경 그런 형, 그런 추억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중국 라인을 조금 많이. 네. 요분은 기억납니다. 갑자기 그분이 저 뒤에 무슨 레이커스 전설. 저분이 이소룡 그 사망유 영화에. 어, 그래요? 예, 예. 원래 농구 선수입니다. 저분이. 카림 압둘자바. 압둘자바라고요? 예, 예, 분이? 젊었을 때 압둘자바입니다. 저분. 오, 몰랐어요. 예, 나이 드시고 이제 미시고 곡을 끼시고 이제 그러신 거지. 나는. 그 푹슛의 달인. 그럼요. 어릴 때 네. 개그 맨날 야, 농구할 때 둘이야. 야, 너 빨리 저 압둘자바. 해가지고. 여기 로건이랑 네. 퓨리. 예. 태극기 휘날며 그런 컨셉이에요. 네네네. 여기도 장동을 약간 군인들한테 여기다가 그러니까 약간 뭐 비슷하면 다 때려 넣으셨네요. 그냥 비슷하면 중국은 중국대로 그냥 군인님은 군인대로 그냥 맞습니다. 와, 이쪽 뒤에도 진짜 대단합니다. 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건 이제 뭐 군대 프로야구 선수 다 아시는 뭐 강민호 선수, 정수빈 선수, 임창용, 네, 법규 형님. 아, 김명희님이랑 예. 박찬호 형님이랑 다 있는데 잠시만, 여기 이분은 주윤발세 아니에요? 주윤발세? 오, 맞아요? 커스텀하냐고, 이제, 요거를 사면, 아니, 저지를 하나씩 서비스로 줘서, 그 저지를 그냥 놀리기가 아까워서, 용병으로 이제, 제가 세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와, 제이슨 스타뎀도 있어요. 예. 두산 선수. 두산 용병입니다. 야, 이쪽에도 주윤발세이랑 다, 어휴. 영웅보석이 4명 나와서 네. 석천 형님하고 다, 네. 요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파이프사솔이라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네. 요게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못했던 에나멜이 비싸서 에나멜 하나에 그 막 800원, 1000원 하니까 못 사서 하지 못했던 그 프라 도색의 꿈을 집에 이제 퇴근하면서 맥주 하나 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이제 조립하고 가져와서 회사에서 이제 색칠하고 요새 얘들에 이제 푹 빠져 있는. 그럼 이제 이거는 완성품이 아니고 이제 조립. 하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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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색까지 예, 다 한 거. 제가 두 개 디오라마를 이제 의뢰를 드렸는데 하나가 여기 있네요 이미. 제가 여기 다크 나이트 그 루시우스 폭스님이 보시는 건가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뭐 그 디오라마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따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의뢰해드리고 저는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허전해서 조금이라도 남기고자 줄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형섭님 디오라마. 크게 했던 거 여기 지금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고 전에 이제 형사님 하우스 갔을 때 크게 만들었던 그 와칸다 거기 또 이렇게 좀 줄여서 돼 있고 아 그래도 작품들을 남겨 놓으시네요. 이제 그 워낙 농구를 좋아하시고 또 조단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와 이런 농구 쪽 피규어들은 진짜 많으시네요. 몇 채예요? 조단만 내가 봐서 열 채가 넘는데? 조단이 24개 넘는 아 조단은 23번이니까 23채 딱 사셨어야죠. 근데 이제 동생들이 45번 달았으니까 45개를 채워라. 아 그렇구나. 아직도 지금 21 더 사셔야겠네요. 아, 여기 화이트삭스 야구팀 갔을 예. 때까지도 다 그것도 아마 저밖에 없는 지금 이제 야구 버전이 예약은 받고 있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야구 조던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전 세계 한 채! 이렇게 오로가 좀 끌려가지고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마블이 이런 것도 다르게 재밌는 게 네. 팀을 옮기고 그리고 이제 뭐 조던도 조던 1, 조던 2, 조던 3 이렇게 신발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형놀이를 하는 거죠 얘들도 그래서 팀을 옮기면 옷 갈아입혀주고 신발 새로운 거 발매되면 신발 갈아 신겨주고 그것도 네. 재밌네 네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루트 제가 커스텀한 아 르브론 제임스 네. 스타일이네요. 예, 여기 코비 브라이언트 앞으로 펌해서 얘는 코비 브라이언트로 하고 여기는 이제 또 액션 예, 피규어로 또 갖고 계시죠? 9분의 1, 여기는 9분의 1 스케일로 나온 엔터베이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제가 농구장을, 아, 이렇게, 아. 예, 농구장을 다 꾸며주고 그러니까. 네. 제가 원래 모으는 이런 이제 마블 DC 라인, 히어로 네. 라인만 보다가 또 이렇게 뭐 영화 라인들 네. 지금 황비용, 또 천녀유원, 주성치 아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친구들 네. 것까지 또 다 보니까 또 재밌네요. 중국이 이제 보시면 주성치가 열심히
축구 해갖고 벽이. 와, 저거까지. 저거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저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 부분만 뚫어서 실제랑 똑같이 석고를 붙여가지고 원샷 원킬. 한 번에 이거는 멋있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망치로 땡! 해가지고, 네. 어, 근데 진짜 느낌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 여기 그 여자 골키퍼 머리, 그분은 그 아, 안 구하셨구나. 좀 만들어주세요, 작가님들. 여러분,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 와. 특히, 어떻게 해? 이건 제가 이제 조던 역사관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진짜 박물관처럼 네, 해놓으셨네. 조던 이제, 이쪽은 어웨이, 그러니까 다른 구장으로 갈 때. 네, 이쪽은 홈. 네. 조단이 신발도 색깔을 흰색, 까만색, 그러니까 약간 나눠 신었어요? 네네. 저지에 따라서? 네네. 와. 이제 우승반지 6개. 우와. 이게 컬렉팅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서. 네. 뭐가 또 있어요? 예, 이제, 요건 이제 그래픽이라. 오. 아주... 우와. 우와. 이 스피커가 망가져가지고. 오히려 어차피 뭐 저작권 때문에 더 좋아요. 저는, 네. 음악 저작권 좋은데. 우와, 대박. 이건 얼마야? 이거 요만큼만 얼마야? 59,900원. 저도 이제 이번에 라스트 댄스도 다 보고 아, 워낙 다 팬이기도 하지만 아. 이거는 뭐 팬을 떠나서 진짜 소장 가치가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도 예쁘고 근데 이것도 예쁜데 나 지금 이거 보고 약간 반했잖아. 젊었을 때 조던부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여기 그 제일 유명한 그 에어덩크. 아, 그러니까 전성기 때 네, 프리드라인 그 덩크. 네. 와 여기 이제 워싱턴 갔을 때구나. 예, 예. 아. 너무 예뻐요. 표정도 다 다르고 헤드가 다 다릅니다.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코트랑 이런 거 좋으시겠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으시니까. 우린 다 돈 주고 사야 된대. 와 이거 밑에 이거는 아까 9분의 1 스케일 농구장을 네. 보여주셨다면 이거는 6분의 1 스케일. 이제 올스타전 뭐 이제 그런 테마로 해서 같이 둘이 뛴 적은 없는데 그리고 와. 이제 앨런 아이버슨하고 르브론 제임스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시대 레전드들 네. 옆에서 이제 아재들이 이렇게 훈수 두고 와, 어 네. 이쪽에도 이제 라커룸 쪽에 보시면 저거를 보고 예, 모티브로 해서 와, 네. 아, 조던이랑 이쪽 특히 불스 좋아하시나 봐요. 대부분 저희 때는 뭐 그 샤킬 오닐 전에 이제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는데 와, 얼마나 농구를 좋아하시면 저기 야오밍도 있어요. 아 야오밍까지 있고. 이쪽에도 또 와 여긴 또 슬램덩크랑 또 이런 라인들이 또 있습니다. 와 이쪽으로도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이 마스크에도 루즈가 시한폭탄이 이렇게 생긴 건데 네. 고증은 예 고증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 하나 해달라고 하셔서 이것도 이제 돈다발 그 주머니인데 다 이렇게 솜으로 밋밋하게 예쁘게 깨끗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약간 진짜 돈이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다 뭐 군인 만들고 이런 걸로 시작해서 여기 한번 오시면 거듭 하시더라고요. 아 형님 나 이거 집에 옛날에 내가 만들었던 건데 요거 굴러다니느니 그냥 여기다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를 치는 거예요. 예, 누구나 하나씩 다 건담은 다 만들어 보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놀러 오시면 몇 분 이렇게 갖다 주고. 그 지금 와이프 분이 보고 계셔서 일부러 샀는데 자꾸 지인이 저 갖다 줬더라는. 아닙니다. 저는 예, 저는 절대 돈 받고 의뢰 받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진짜 와 이런 것도 예, 그렇죠. 500원짜리 옛날 만화책 기억나시죠? 진짜 옛날. 문방구에서 팔던 500원짜리 만화책. 이런 거 보면 막 이름 다 잘못돼 있어. 막 예. 오룡을 막 어디 치치라고 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0년 된 상태로 보시겠지만 이게 진짜 나디아다. 예 그. 소프트 비닐이라고 이제 그걸 사서 에나벨을 사가지고 제가 붓도색으로 중학교 뭐 3학년 막 요때 그 시절에 고1 그 시절에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디아 너의 눈에 희망찬 여기도 스타워즈 라인이고요. 네, 여기 이제 반다이 프라모델 요거 이제 다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6분의 1으로는 못 가고 다 갖고는 싶고 네 그래 조그만 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워킹데드 이제 이쪽에 네. 여기는 또 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요. 아, 워킹데드를 또 한참 많이 봤었거든요. 여보 내가 워킹데드 안 본 길 잘한 거야. 내가 워킹데드 봤으면 나 이거 다 모았다. 이거는 이제 저 김유한 이야기? 김유한 씨 이런 걸 또 보여드려요. 어 이거 뭔데요? 책받침 스타 야 누구야? 왕조연 누님. 와 왕조연의 지금 이소룡의 야. 요것도 이제 뭐 예 뭐 신성우 개그맨 최성우 누구야? 아놀드. 아놀드 슈왈제. 야
책받침 스타인데 와 젊다 젊으셔. 네. 와 실버 스타 스텔라. 소피 마르소. 마르소 형님, 마르소 누님. 아, 이 마르소 누님 때문에 내 피가 마르소. 로봇카, 와 이선희 누님도 계셔. 그리고 이제 예스 마담. 예스 마담 양자경 누님.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V. 나 V도 좋아했고 나 이형님 너무 좋아했어요. 제 전격 제작자. 히트 부르면 오는데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때 차가 자동으로 다닐지 누가 알았어. 이분 더 좋았어. 와 배울 거. 진실이 누나. 아. 아이고 강수진 누님도 계시고 추억이다. 와.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 한번 나가서 또 얘기 한번 해보시죠. 와, 좋은 구경 잘했습니다. 지금 디오라마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스타워즈입니다. 네, 스타워즈 에피소드 4 그 처음에 우리 다스베이더 형님이 나왔을 때 그 탄티브에서 그 레아 공주가 그 R2D2한테 전달한 그 쫓기는 그 장면에서 나왔던 그 탄티브 내부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요거 사실 그때 오셨을 때 막 어떤 작품들 하셨는지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같이 사진을 보다가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살 거예요. 나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어렵게 부탁을 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요거 이제 카메라 거치해놓고 와이프 지금 이제 나갔거든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이제 얼마 정도의 작업비를 받으시는지. 이거는 뭐 거의 헐버급이라고 보시죠. 헐크버스터급 정도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불이 꺼지 이걸로 꺼지지 않죠? 예, 이걸로. 오! 대박. 아 이거 진짜 스위치네요. 오! 와 안에서 스위치 진짜 만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제 얘만 놓으면 심심하니까. 네. 이제 같은 사이즈로 제가 아까 안에서 보셨던. 아! 잠깐만, 아 이거 그거예요? 어머, 와칸다 포에버 베리어. 아 이거 저 이거 그냥 예. 주신다고요? 같이 이렇게 두셔야 그래도 뭔가 피겨는 항상 떼샷이 진리. 아, 깜짝 선물을 또 주셨어요. 아 뭐 아, 그냥 뭐 어떻게요? 에 그거도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다 협찬으로 아까 안에서 보셨던. 아 왜 이걸 얘기 이제... 갑자기 카메라 켜지니까 이제 이제 생색을 내세요. 얘기 안 하고 계시다가 백비 현성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어떻게 받아도 됩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이게 어차피 하나 만드나 두 개 만드나 좀 손이 비슷하게 가서 한 분이 때마침 거 의뢰를 주셔서 하시는 게 이제 이상훈님 생각도 나고 어머. 추억도 있고 제가 상훈 뮤지엄 갔던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잠시만요. 네. 요렇게 거의 지금 원 플러스 원이네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이 디오라마 제가 이거 진짜 완전 꽂혀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제가 의뢰를 드려가지고 요거는 제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네. 요거는 비용 지불해서 제가 59,900원. 이거도 한번 불 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배터리 방식으로. 아 배터리로. 예. 그래서 그냥 아 이게 전원을 키면 네 너무 좋습니다. 키보드는 악플이 안 들어오나? 예. 아 너무 예뻐요. 아 뭐 혹시나 이렇게 뭐 의뢰 같은 거 계속 받고 계시는가요? 예, 제 이제 본업은 아까 말씀대로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는 못 만들어 드리고 기다려 주시면 예 충분히 뭐 의뢰는 가능합니다. 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뭐 액피의 현성님. 네. 약간 아이디어 있으면 형성님처럼 맞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좀 서로 공유하시고. 그런 것도 또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도 재밌고 같이 만들면 이제 시너지도 많이 올라가고 네. 이렇게 커스텀의 세계로 디오라마의 세계로 빠지는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그냥 항상 저는 상훈님께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그냥 취미생활 같이 하고 이렇게 키덜트 문화가 좀 많이 이렇게 퍼졌으면 예, 거의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진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취미 하실 때 또 이렇게 커뮤니티 택배 오셨습니다. 택배도 저 피규어 아니죠? 예 아마 루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막 택배를 또 루즈로 막 받아내시는 진정한 또 우리 피규어 매니아 여보 산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Ah, 이거 진짜 돼요? 아니, 이거 진짜 됩니까? 아유.